그럼 이제 그 병원들의 데이터를 이제 보시는 분이니까 네. 많은 분들 사실 그거 궁금할 것 같아요. 대체 병원 얼마나 버는 거야? 의사들 얼마나 버는 거야?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환자를 뭐 100명씩 보는, 100명씩 볼수 있나요, 근데? 뭐 그거 볼수 보통 있죠.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그냥? 물론 그것도 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과마다 대략적으로 너무 뭐, 달라서. 예, 뭐. 사실 저는 동네에 있는 병원을 만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동네에 있는 병원의 가장 기준은 가정의학과거든요. 가정의학과, 내과정의과? 내과 가정의학과인데, 네. 왜 가정의학과를 말했냐면은, 그냥 동네 병원, 그냥 네. 동네 병원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네, 이미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 가정의 어떤 네. 주치의 같은 느낌. 그게 네. 가정의학과거든요. 그 가정의학과도 네. 두 개로 나뉩니다. 네. 네, 그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가정의학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급여 상품들. 혹시 비급여라고 뭔지 아십니까? 사실 병원은 급여과와 비급여과가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급여는 말 그대로 이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치료했으니까 내가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는 주겠다. 거죠. 네네네. 그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급여에 책정돼 있는 돈만 받을 수가 있어요, 비용을. 그러니까 그 급여과 의원에서는 특히 가정의학과가 급여과만 본다. 그러면은 환자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가 몇 명인데 얼마를 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가정의학과를 말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진료과에서는 급여 항목이지만 급여 항목에서도 비용이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이게 같은 100명이지만 완전 다를 고객이 수다 있겠네요. 달라지죠. 네. 근데 급여과로 분류되는 과들이 이제 가정의학과, 내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정형외과도 뭐 병원급이 있고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런 요 정도가 나뉘고 나머지 알고 있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는 이제 비급여과로 나뉘죠. 근데 급여과에서 한 달에 100명 정도 받다, 급여 환자만 받다 그러면은 초재진 진찰료의 평균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명을 받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맥시멈 200만 원이잖아요. 그건 6억인가요, 한 달에? 한달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군요. 네. 근데 또 30일 하진 그렇죠. 않잖아요. 20일 정도 하겠죠. 네. 20일 정도 하죠. 그러면은, 맞아. 4천만 4천만 원이잖아요. 원에. 네. 그러니까 사실 비급여과 원장님들 마케팅 비용으로 막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병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급여과 원장님들이 한 달에 4천만 원? 그런 병원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로컬 병원에서는 한 달에 급여만 봐서는 한 달에 매출 4천만 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5억 5억 정도 정도 되나요? 되는 거죠? 5억, 네, 5억, 네. 6억 해서 이제 그 5, 6억 해갖고 이제 세금의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 이제 성실신고자가 아닌 분들이 있는데 성실신고자가 아닌 분들은 이제 정말 급여과 환자 100명만 보시는 분들이죠. 네. 4천만 원 번다고 해도 뭐 인건비 나가고 와, 임대료 그렇죠. 나가고 다 맞습니다.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또 그죠? 맞아요. 네, 임대료 나가고 직원 한 그렇죠. 3명이라고 간호사분들도 있어야 되고 하면 한 하니까. 7,800만 원에 그분들의 사실 병원은 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또 병원에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도 지출이 다른 사업장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소모품 이런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가정의학과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네네. 데이터를 보니까 100명이야. 그럼 이제 작가님이 느끼시는 정도가 100명 넘네? 뭐 이거요. 100명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봤을 때좀 절대적 높다라고 생각하는 환자의 수가 몇 명인가요? 이 병원에서 환자가 많네, 이런 경우. 저는 일단 1인 병원이면은, 아직 환자는 안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채워졌다? 안 네. 채워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더 흔히 많이 나와요.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든 뭐 얼마든, 네. 일단은, 제가 뵙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께 자유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병원이 결국 계속 잘 되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초신한 환자들이 계속 오고, 그쵸? 그다음에 재진 환자들이 쌓이고, 그럼 병원이 하루에 진료 볼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원을 또 확장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직 1인 원장님으로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차지 않았다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페이 닥터를 고용해서 이제 그렇죠. 확장시킨 걸 병원이 계속 돕는다는 이제 거죠? 커지는 거죠. 네. 병원이 계속
커지면 이제 페이 원장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이렇게 오셔서 네. 지금 여섯 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인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이 네. 가정의학과 기준으로 네. 하루 최대 몇 명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어떤 질환들이 막 몰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250명 정도. 맥시멈이 250명이? 그 이상은 진짜 힘든 한계예요, 더 이상. 네. 예전에 300명까지 보셨다는 거 있었는데 전설 같은 분이구나. 아, 맞아요. 그런데 네, 250명 이상 사실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럼 100명은 좀 낮은 수치네요, 생각보다. 100명은 많이 보죠. 네.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거의 급여만 네. 보시는 원장님들은 하루에 네. 100명은 거의 보십니다. 네. 100명이 사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된다? 된다. 그럼 딱 요거를 100명 언저리? 원장님들 제약회사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는 약간 70명에서 80명으로 기준을 두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100명 정도는 네. 네. 급여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100명 정도가 이제 급여 환자 100명 정도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 잘 된다. 괜찮게 돌아가네 이거고 그 미치면은 여기는 좀 뭐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저히 네. 급여 환자. 그렇죠. 급여 환자. 왜냐면 네. 또 단가가 달라지고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만 원짜리 환자를 보는 거랑 뭐 10만 원짜리 환자는 거의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 특히 급여과 원장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구성하는 거는 세 가지거든요. 그 환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객단가를 늘리거나 아니면 내원 빈도를 높이거나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야 돼요. 이 중에 한 개만 바뀌어도 매출이 바뀝니다. 근데 일반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관련된 업체들이나 막 그 병원을 갔을 때 환자가 많네. 이 병원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유를 얻으려면 객단가를 높여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급여만 가지고는 이 객단가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급여과에서도 이 비급여 상품, 특화 진료 이거에 대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이 계시다면은 요즘에 특화 진료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배우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맞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특화 진료를 좀 개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급여 100명 100명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 변수 네. 들어오면 많으니까 네. 이건 그냥 대략 그냥 그러니까 얘기가 편하게 하는 거지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급여 항목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요즘 말하는 뭐 필수 의료 뭐 이런 뭐 소각 깊이 뭐 이런 거에 연결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아요. 급여는 네. 말 그대로 급여예요. 급여. 그러니까 흔히 그냥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 너 이 질병 보면은 국가에서 얼마 줄게 네. 딱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병원을 뭐 처음 차렸어요. 그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하셨지만 뭐 온라인에서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동네 병원들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규모가 조금 더 크고 광역권 그다음에 전국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들이 정말 금액의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뭐 의료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DB 타겟 마케팅까지 해갖고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그 네이버 플레이스를 최적화시키는 거를 꼭 네.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냥 단순히 네이버 플레이스에 병원 정보를 채워놓는 게 최적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 환자들이 처음에 병원을 찾을 때 꼭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맞아요. 지금 검색 네. 엔진에서 많은 비중이 구글로 갔다고 하지만 병원을 찾을 때는 무조건 네이버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이버에 병원을 검색했는데 우리 병원이 실제로 나왔어. 사업자 등록을 내고 했으니까 나왔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 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채워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채우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네. 환자들이 그 플레이스만 보고도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최적화라는 단어는 사실 상위 노출이라는 단어인데 예. 그 상위 노출까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 우리 병원을 동네 환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병원에 직접 가기 전에 우리 병원에 채널을 만든다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개원하면 홈페이지는 기본 만들긴 하지만 네. 와, 이 병원 진짜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홈페이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저를 컨택하라는 말은 아니고 네네. 돈을 조금 써서라도 네. 홈페이지는 제대로 집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마케팅 비용을 조금 쓴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마케팅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신다면은 좀 브랜드 블로그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실제로 챗GPT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마케팅인 것 같고요. 네. 오프라인 마케팅은 저는 병원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병원을 가면은 딱 내부에 들어가서 아 너무 아쉽다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실제로 또 잘 되는 병원이 그래요. 잘 되는 병원이니까 이미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대기 환자들이 막 앉아 있는데 앉아서 두리번 하는데 이 수많은 벽에 광고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활용을 너무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약회사들이 그 주고 간 자료들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가는 병원들은 항상 그걸 원장님 체크해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병원의 대기실에 있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항목을 해서 하나씩 네.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 어떤 병원은 대상 포진 포스터를 8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대로 그냥 붙여놓은 하나하나 붙여다 보니까 몇 장 붙었는지 모르는 거군요. 네. 대상 포진이랑 폐렴 이 포스터를 네. 8장이나 붙여놓은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 병원의 포스터가 40몇 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0몇 장이 대상 포진이랑 그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도 아, 우리 병원에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이 붙어있다. 그걸 그때 아셨던 거죠. 거기 있는 제약회사 포스터들을 다 떼고 우리 병원에 맞는 자료들을 쭉 세팅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이제 고객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약간 마케팅 기법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병원에 앉아있으면 이 병원 진짜 좋은 병원이다 라고 생각되는 글들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비급여 상품들 거기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 병원 자체에 세팅을 해 놓는 거는 원내 마케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진료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참신했어요, 네.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사실 네. 뭐 진료하면 그냥 이제 의료 행위로 인식을 하지 이걸 커뮤니케이션으로 딱 하셔가지고 그럼 커뮤니케이션? 이거 좀 잘해야겠네. 그러니까 진료 잘 본다는 게 단순히 병을 잘 짓고 이게 아니고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소통을 잘하는 법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진료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잘하는 진료 커뮤니케이션의 뭐 사례라든지 예시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진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게 아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그 직원 교육뿐만 아니고 의사들이 진료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8년 동안 거기 가서 수련을 받았고 많은 의사들의 진료 코칭을 해왔거든요. 근데 진료 코칭이라고 그러면은 딱 들으면은 의학 지식이 없는데 무슨 진료 코칭이야? 그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내용은 당연히 원장님 더 많이 아시죠. 근데 진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태도나 표정, 그다음에 억양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녹음을 해요. 네. 네.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네. 그리고 그거를 몇 번 한 다음에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환자 동의를 받은 다음에 녹화를 해서 그 원장님의 처음에 억양과 말투나 이런 것들 습관들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원장님의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근데 아까 좋은 사례 하나 네. 사실 아주 비슷한 질문을 작년에 한번 받았어요. 작년에 그 저쪽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원장님이 그러면은 내가 정말 환자들한테 이 원장 진료를 너무 너무 고맙게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팁 하나만 알려달라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원장님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십시오. 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원장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 그 원장님이 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은 의사의 권위가 떨어진단다. 아... 네, 의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이 되면은 이제 환자가 자기를 막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 사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사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이 와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실제로 네.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병원 직원 교육을 할 때 강남의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보세요. 그 고객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서비스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서비스의 기본이라서가 아니고 네. 제가 뵀던 한 원장님이 이걸 실천하셔요. 오, 진짜? 네. 그런데 정말 와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싶을 정도로 환자가 많습니다. 아직 감동일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에요. 진짜. 예, 완전 뭐 여기서 네. 일어나서 인사를 하네 이런 느낌에. 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그 시흥의 아 시흥이네. 네. 네. 그 원장님이 네. 만약에 제 조언을 받고 하셨다면은 그냥 그래 자리에서 그냥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다 그러면은 망했을 겁니다. 왜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한다는 그 원장님은 네. 진짜 굉장히 구수한 사투리하고 더불어서 같이 아유 어서 오시오 하면서 일어나서 인사. 아 그래요? 진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게 몸에 배서 하는 그 인사랑 이게 뭐 좋은 서비스 팁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인사랑은 다르겠죠. 근데 그 원장님 그 인사를 한다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그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헬스장 가서 그 뭐 스쿼트 100개도 매일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0번을 못하겠냐. 아, 그 말 듣고 아 진짜 이 원장님은 정말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가 다르시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고 네. 일어났을 때 정말 기쁘게 우리 병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병원을 찾아온 그 환자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인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그 이제 뭐 몇몇 원장님들 이제 인터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원장님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했나? 아, 이제 막 진상 고객. 네, 진상 고객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가진 고객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뵀던 성형외과 원장님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무조건 환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것부터 구분해라. 이 성형외과는 이제 약간 뭐 자존감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이제 그건 이제 뭐 정신적인 약간 뭐 불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돌려보내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들으면서 의사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난 절대 갑인 줄 알았는데 환자들한테 특히 이제 뭐 리뷰 뭐 블로그에 뭐 맞습니다. 안 좋다라든지 네. 뭐 후기 글들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이 불만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비급여과 요원들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서는 불만 고객에 대한 그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 그렇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치료 결과에 대한 그 특히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맞아요. 너무 결과가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가르라는 그런 말을 정말 합니다. 근데 급여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환자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없진 않지만 그 불만 고객 그 불만 환자들이 네. 불만을 하면은 병원의 에너지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만 환자들을 스킬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불만 환자들을 일단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이거를 한 행동에 대해서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다음에
그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네.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급여과에서는 누나 입구에서 걸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파레토의 법칙을 아시죠? 네. 네. 그것처럼 네. 불만한 자는 그 비율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보면은 20명의 환자는 그냥 일반 환자들과 조금 다르게 틱틱대면서 나가는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20명을 또 다시 쪼개면은 한 4명 정도는 조금 약간 목소리를 높이고 나가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20%인 1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정도는 약간 기분이 나쁜 그런 불만 환자가 와요.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쁜. 맞습니다. 네. 그럼 일주일을 모으면 5명이잖아요. 네. 그럼 그 5명 중에 1명, 네. 그 20% 정도에 드는 네. 환자는 약간 그 의사들 진료 차트에 JS 이렇게 써놓거든요. 진상 이렇게 써놔요. 심지어 이렇게 별표도 해놔요. 표시를 해놓는 거. 네, 별표로 네. 이렇게 별 5개 주는 진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체크를 받는 환자가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불만 환자가 왔다. 세 번째 환자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제 책도 그렇고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잘 되는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잘 되는 병원은 그 불만 환자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불만 환자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환자예요. 네. 뭐냐면은 우리 병원에 부족한 면들을 알려주는 환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만 환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특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병원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제 이 일은 의사들을 상대한다는 굉장히 이제 희소한, 특수한 일반인들이 잘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들을 상대로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뭔가 느끼는 거 어떤 거 주로 느끼세요? 병원과 함께 늙어가고 그 한 병원을 계속해서 오는 그 환자들이 찾는 그 동네 병원 그 동네 병원을 잘 되게 해준다 환자가 왔을 때 기분 좋게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병원의 의사들을 만날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왜 뜸들이냐면은 네. 이걸 사실 네. 너무 솔직한 마음이라서 네. 약간 좀 불쌍합니다. 왜요? 왜요? 의사들이 불쌍하다? 네. 왜?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자유를 얘기한 게 자유가 없으셔요. 아 너무 일만 많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픈 얘기만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뵙는 원장님들 중에서는 뭐 우울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공황장애나 네.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 좁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면서 정말 아픈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되게 다운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실제로 그냥 그 바깥에서 봤을 때 돈 잘 버는 의사 네 그거는 네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심지어 네. 개원하고 한 1, 2년은 요즘에 야간 진료가 환자를 서로 뺏어와야 되니까 네, 네. 야간 진료 하시거든요. 그 기간을 빼고 이제 뭐 5년차, 6년차가 됐는데도 하루도 안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수요일 오후라도 꼭 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지적 능력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대화만 나눠도 저는 뭔가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항상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쵸. 그런데 뭐 제가 뭐 고민거리나 어떤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는 관점도 다르시고 어떤 통찰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정작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아 좀 자유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네. 이제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병원이 잘 돼서 결국 원장님도 더 바빠지신다기보다는 좀 자유를 찾으시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제 책을 읽어주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읽으실 마음이 드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쉽고 병원을 직접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썼습니다.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의 구조는 사실 고민거리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사업을 구성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객을 만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그 병원을 경영하시는 동네 병원의 원장님이시라면은 제게 메일 한번 주시면은 어떤 다른 부담되는 내용 없이 그 병원을 한번 그 저도 사실 지금 일정이 좀 바빠서 일정이 될 때 한번 그 병원을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 수 있으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병원이 잘 되는 12가지 비밀의 저자 박정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